여기야, 여기, 여기. 아, 여기야? 응. 어디? 여기서. 어, 여기! 이곳은? 이거? 우리나라 결혼해서, 아우. 이때 음악 나오고. 아, 숨추다. 안녕. 아니 커피를 왜 저희 거를 마셔 마셔. 어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최정 씨가 커피 사줬잖아. 오늘 최하나 선배님이랑 팬윤 선배님을 모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슈퍼차 부부 비긴즈에 완전체로 이렇게 한번 하려고. 아 괜찮아. 모여가지고서 하는 거 보니까 참 부럽다 하나가. 야 이게 네. 연습실 이렇게 따로 있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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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수구 뭐 연습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네. 그, 어. 예전에는 막 코미디 연습실 막 이런 거 했지. 코미디 빅빅. 여기서 이국주 씨가 맨날 짝꿍 시키잖아요. 네, 여기는 이제 사무실을 렌트해가지고 저희가 3, 4, 5 여기서 회의한 다음에 여기 제작진분들 앉아있고 어. 저희가 이제 검사해서 아유. 같이 이제 우리 때랑 많이 다르다. 그렇죠. 아우 근데 너무 지저분하다. 깨끗이 치워놓은 건데. 쓰레기가 하나도 없어요, 선배님. 하준수 씨가 이제 부부를 아 이게 좀 편하더라고요. 네, 어느 순간부터 이게 어느 순간 얘가 부인인 것 같고. 아이고. 아, 잘 어울려. 네. 관상도 두 분은 닮아간다고 닮는 것 같은 거. 진짜 성향이 저희가 이렇게 이게 둘둘씩 비슷해가지고. 네, 그래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시청자는 니들 죽을 때까지 헷갈려. 진짜. 우리가 그랬잖아. 나도 그랬거든. 아직도 임미수이가 없네. 가게 왔을 때 그런 분이. 우리가 너무 잘 됐으니까. 숙으로 또 끝나시네. 아니 숙자네. 그런데 참 니들 지난번에 네. 벨트를 그렇게 비싼 건지 나 진짜 몰라가지고. 근데 스카프하고. 스카프하고. 선물을. 진짜요? 선배님들 공에 비하면 뭐 매우. 네. 거기서 한 번도 힘든데 뭐 1위를 두 번 하고 2위를 한 번 했어요. 순재 제일 우수해가지고. 네. 와. 그래서 아니, 상금을. 이게 니들이 제일 1등이야? 지금 현재는 요번부터는 2등으로 달리고 있는데 오늘 선배님들 오셔가지고 1등의 기회를 한번 반등을 하고 제가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해서 하나 봐 1등 하자. 슈퍼차 부부가 얼마나 된 거죠? 그럼 그때 이후 한 20년 또 하시네요. 그게 96년도인가 하시더라. 오. 이거 연도 밤에 보면 그거 한 25년 됐겠다. 25년? 와. 25년? 진짜 옛날 폰 95년생 진짜 옛날 폰 하고 있어요. 95년생 중 95년생은 형기보다 한 살 어린애. 야, 그 어떻게 다 외우냐, 진짜. 며칠 대본 걱정이 되더라고. 선배님이 짜시면은 외울 수 있어요. 아니, 아니, 아니. 선배님 그냥 이렇게 하시고 싶으신 얘기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오셨는데. 네, 맞아요. 네, 지금 코빅에 모든 개그맨들이 선배님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선배님, 맞아요. 레전드가 오신다. 정말로, 예. 개그 천재, 개그 황제. 네, 개그 대통령. 모든 수식어가 다 붙어있었던 허부담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대본 걱정 안 해도 돼요. 선배님 이렇게 재밌으시라고 직접 다 짜시고. 다 짜주세요. 다 짜주세요. 선배님 코너 자유예요. 짤 수는 있는데 그게 불방될 거야 아마. 나는 니들 그 지금 흐름을 잘 몰라가지고. 아니 그래도 예전에 레전드시잖아요. 코미디. 아니면 요 당시에 되게 잘 터졌던 뭐 그런. 개그 황제시잖아요. 맞아. 네. 황제. 주인공이세요. 네. 레전드야 또. 오늘 주인공으로 오신 거잖아요. 아니 근데 제가 봤는데 현숙 선배님이랑 미숙 선배님은 대사가 뭐. 왜냐면 최하나 씨 자기 혼자 다 해먹고 우리는 뭐라 그러면 거기서 왜 웃기냐 그래. 간만이 얌전히 해. 아, 그러면 코너에서 애드립도 치면? 애드립 치면 죽어. 그냥. 오, 진짜요? 어. 거기서 네가 더 웃기려고 이상한 행동을 하면 네. 이 코너가 망한다. 어. 그리고 자기 혼자 다 하고 나는 내. 욕심쟁이네. 그거를 이제 우리 때는 이제 코너장이라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난 이제 몰아준다고 그러잖아. 몰아준다고 해서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토스를 해주는 거야. 우리 희극 배우였다고. 네. 리액션 안 근데 지금이랑은 좀 많이 다른 게 뭐냐면 지금은요 선배님 라이브하게 네. 웃으면서도 네. 하고 애드립도 질문한 방송 치고 막 이래서 네. 라이브 한 거를 시청자분들도 좋아하셔가지고 편하게 아, 시대가 변했지. 네, 버라이어티랑 반반 섞어놓은 느낌으로 해달라.
오, 드디어 하는 날이구나. 아~ 대박. 아, 너무 긴장될 것 같아. 네. 야, 야, 대본 나왔다? 대본 나왔습니다. 네. 와~ 뜨끈뜨끈한 대본입니다. 아, 네. 아, 내 거 해놨어? 예, 네, 지금 하신 거. 해놨습니다. 야, 와, 다 해놨네. 야, 글자를 너무 크게 뽑았네. 와, 얼마나 잘 뽑았어? 글자를. 야, 아주 뽑기 좋게. 그 정도예요? 아, 아니야, 아니야. 자, 그러면 어떻게 리딩 한번 해볼까? 네, 리딩 한번 가보시죠. 이거 다 네, 한 시간 걸리겠네요. 자, 그럼 한번 해보자. 네, 한번 해볼까요? 우와, 나타났다. 원조가 나타났다. 진짜 나타났다. 뭐, 사실이에요. 저 말씀만 하세요. 싸게. 아유, 그 조그만한 약화에서 있긴 뭐가 있어. 옛날 진짜 어두웠던 과거지, 일제 강점기 때. 이야. 저거다, 저거다. 저거 제일 재밌는 거잖아. 재밌어요. 그랬잖아. 그래, 누가 좋아해요, 그거. 억지로 바꾸려는데. 근데 용명의 할아버지는 이 창식의 명이 이름 바꾸는 게 로망이에요, 씨. 그러면서 그냥, 예? 닦아보라로 할래, 이거. 예. 아, 니폰빌다, 니폰, 간지 난가요? 나카무라 춘추로 이빠데스요, 이빠데스. 멋있어. 우리 그거네. 되게 평소엔 되게 장난스러워도 우리가 개그 앞에서는 굉장히 진지해지지. 맞아요. 진심이야. 진짜 불적인 건데. 어, 니폰빌데스네. 어. 아, 네, 저희 담당 작가. 담당 작가. 저희 담당 작가. 담당 작가. 보실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이거요. 간지 난다요. 간지 난다요. 예예예. 예, 예. 아, 간지 난다요. 계속. 아니, 잠깐만 연습 좀 해. 연습. 앉아. 오랜만에. 아니 이제 대사가 안 이어져서. 간지 난다요. 니 풀렸으네. 이 자식이 지금 작가랑 편안하게 무슨 이야기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 시간도 아깝더라고요. 난 이걸 봐야 된다. 그랬지. 난 계속 할게요. 난 자식한테도 물려줄게. 잘하네. 아, 시시요? 네. 이야. 그냥 머리 잡아라. 잡아. 누가? 아유, 너무 잘해. 그럼 내가 알아서 할게. 네, 알겠습니다. 난다요. 간지가 난다요. 리플비에 대해서. 뭐를. 낙가물에 주지 말고. 네. 더 웃기는 일본 말이 뭐가 있을까? 캠페인? 캠페인. 네네. 처음부터 그렇게 쏘죠. 했습니다. 네네. 스피다시. 이제 창식이면 그렇게 해줘요. 네, 그렇게만 해. 야, 잘한다. 그래도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아, 진짜. 걱정되네. 네. 대사가 굉장히 스피드하고 전개가 빨라. 그때도 약간은 긴장했어요. 그것도 인기 있는 프로그램에 누가 되면 어쩌나. 후배들이랑 나온다나. 언제 저렇게 같이 어, 이건 더 부담스럽던데요. 뭐라고 이렇게 조언도 웃긴 거야 사실은? 아니야. 알았어. 아니야 아니야. 양락 선배님 많이 걱정되긴 하시나 봐요. 지금 약간 코너 장으로서 그렇지. 그렇지. 책임감 느껴지죠. 책임감 있고. 진짜 멋있다. 어. 와, 니 뽐필. 어? 간지가 난다요. 뭐 잔치를 열렸다니까. 눈도 침침해가지고 아주 걱정이 많네. 네, 잠깐만. 템포 한번 맞춰보자. 어. 아니, 거기 우리 화면 안 나와? 어, 저희 같이 하는 보람. 네, 양락 선배님 지금 부인 역할. 네. 선배님 부인 역할 보람이. 부인 역할. 임미숙 선배님 역할. 네. 내가 아무래도 막 이렇게 대사 정확하게는 못 맞출 거야. 좀 맞춰줘 좀. 알겠습니다. 어, 잠깐만. 네, 보시죠. 네, 제. 우리가 양락 선배님 역할로 네, 로. 네. 아유, 저 뭐야, 여보, 당신 찾아와. 그쪽도 그만해. 아니, 남의 아니, 속을 긁어. 진짜, 내 너무 잘해. 아유, 뭐, 잠깐만. 너, 저 혹시 어설이지? 어? 야, 나 친구야. 어, 진 아는 사람이에요? 리뽕빌더시네. 같이 가야지. 간지나요, 그래가지고. 아, 우리 나왔는데 또 떨어지면 어떡해. 아, 그만 걱정해. 왜 이렇게 긴장을 하고 걱정을 해. 40년 한 사람이. 아, 지금 긴장해가지고 설사라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주세요. 설사 양락이네, 오늘. 내가 서클을 왔다. 토코 양락이 아니라 설사. 아, 지겨워. 지사 나는. 너무 좋아. 아니, 난 최양락 씨가 이렇게 긴장하는 걸 처음 봤어. 어? 이제 하는 거야? 리허설이에요. 아, 떨린다. 마이크 차시죠. 네, 네. 어, 네. 차시죠. 연습이 완벽합니다. 야, 이거. 아, 더워. 야, 보람아. 네, 내가, 네. 내가 그걸 깜빡하면 창식이 형 슬쩍 알려줘. 예. 와, 선생님들 정해되어 계신 게 생방송처럼 되게... 진행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 나한테 진짜...
진짜 좋다. 그러니까. 여름이야, 여름. 어. 우리는 유도를 하다가 사랑이 싹 튼 꽁냥, 꽁냥, 꽁.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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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있어요. 무슨 아, 날이야? 아. 화이트데이. 그렇지, 화이트데이. 어, 아, 참나. 어, 저렇게까지 긴장해? 화이트데이 날. 어. 난 너무 재밌어. 음식점 하다가 이 코미디를 하니까 너무 즐거워. 여유. 그냥 나들이 오신 것 편하게. 식당에서 그 뜨거운 불구덕에서 요리하다가 나오니 막 난 휴식이지, 솔직히. 너무 신나셨구나. 자주 나오셔야겠는데. 아, 불러줘야 오지 뭐. 나 최연아 씨가 저렇게 긴장하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설사하고 지금 큰일 났어. 이따 설사야 사다 줘야 지사제, 지사제 좀 사다 줘야 지사제. 줘야 선배 가볼게. 그러지 마요, 가지 마요. 시계를 봤어. 아, 그냥 그러잖아. 무슨 여기 슈퍼차가 있냐? 그러게. 그러게. 오늘 갑자기 슈퍼차가 있어. 응? 아이고. 아이고, 블러쉬야? 어, 선생님 계세요. 아, 불렀어, 불렀어. 아, 아직 안 불렀는데 오셨어. 아직 안 불렀는데. 안 불렀어? 불렀는데. 아, 슈퍼차가 있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블러쉬야? 어, 선생님 계세요. 아, 불렀어, 불렀어. 야, 원투가 나타난 거야! 너무 중구난방으로 양옆에서 예천하면은 시끄러우니까 좀 죽일게요. 어, 좀 죽여줘요. 네, 네. 재밌는데? 네. 네. 저 얘기 들어놔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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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중구난방으로만 안 될 것 같고 이게 잡아줘야 될 것 같아. 야, 이거 중구난방이다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제일 이렇게 드셨는데.